영어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좀만 더 버티면 AI가 통역해 줄 텐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긍정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제가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는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기 때문이죠. 불과 1년 정도 전만 해도 먼 미래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노벨상을 인공지능이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는 무엇이고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사고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죠. 생성형 AI 이전의 AI는 주로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정도였지만 GPT로 많이 알려진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화나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같은 새로운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능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화형 AI는 Open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네이버의 클로버X 등이 있고 이미지 생성 AI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달리2, 작곡 AI에는 이봄, 포자랩스, 작문 AI에는 스도라이트 등이 있죠. 챗GPT가 질문에 워낙 답을 잘해주다 보니 검색 엔진의 선두주자인 구글의 주식이 하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이슈가 됐고 구글에서 내놓은 바드도 시연회에서 오답을 내놓는 등 생성형 AI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환각이나 환청을 뜻하는 정신의학 용어이기도 하죠. 생성형 AI가 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지는 생성형이라는 표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많은 정보를 투입해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컨텐츠를 인식하여 요약, 번역, 예측, 생성 등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보통 데이터셋의 크기, 파라미터 규모에 비례해 고도화됩니다. 2018년에 나온 GPT-1은 약 1억 개 파라미터, 2019년에 나온 GPT-2는 15억 개 파라미터, 2020년에 나온 GPT-3는 175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피드백과 강화학습을 통해 언어 모델을 학습하면 더 적은 파라미터로도 더 높은 성능을 지닐 수 있기도 하죠. 집에서 독학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면 빨리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데이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 신뢰도가 높은 정보도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신뢰도가 낮은 정보, 편향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더해 최신 정보는 학습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을 받은 후 이 데이터에 기반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데 계산 결과에 따라 첫 단어를 쓰고 나면 그 단어와 높은 확률로 맥락이 매칭되는 단어를 생성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습한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들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미지 생성 AI가 손가락을 잘못 그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답변을 생성하면 이에 대해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강화학습을 통해 반영시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 등이 있죠. 생성형 AI의 등장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창의성과 창작에 있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화가, 작가, 작곡가, 애니메이터 등이 꼽혔지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으로 꼽히는 상황으로 변했죠. 이전에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작업이었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이 이루어지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퍼지거나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유해 콘텐츠가 유포되는 문제, 편향된 데이터에 의한 차별과 편견의 심화,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이 있죠. 일론 머스크, 유발 하라리, 스티브 워제니악을 비롯한 인공지능 전문가 1000명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AI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6개월간 발전을 늦추자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만든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빌 게이츠는 AI의 발전이 기후위기나 불평등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늦추는 것이 이로운 행동인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 발전에서 뒤처지는 것 또한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겠죠.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이야기했듯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지 인류의 새로운 발명을 도울 발명품이 될지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좋은 컨텐츠를 생성해야 훗날 인공지능님께서 우리 인류를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생성형 AI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